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해관보 정상회담에 참가하게 됩니다. 24일 오전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이같이 밝히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류아이싱 중국 외교부 부장 보좌관은 시 주석의 체코 방문은 양국 수교 67년 이래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으로 체코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기간 시 주석은 同解放领导人就双边关系、一带一路建设、中国中东国家合作、中欧关系以及共同关心的国际和地区热点问题坦诚深入交换看法。 双方还将签署经贸、基础设施、金融、卫生、航空科技、人文等领域政府间和商业合作协议。 체코에 대한 공식 방문을 마치고 나서 시 주석은 미국 워싱턴으로 가 제4차 해관보 정상회담에 참가하게 됩니다. 리버우 등 외교부 부부장은 마지막 해관보 정상회담으로서 이번 회담의 주제는 국제 해관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